네, 10번 고압미 특별고압 전로 중에 과전류 차단기 시설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앞에서 저압했죠. 저번 시간에 저압했었는데 지금 고압미 특별고압 전로 중에 과전류 차단기 시설입니다. 여기서 일단 고압미 특별고압에는 우리가 뭐 52, 그러니까 유입 차단기, 가스 차단기, 뭐 기중 차단기, 뭐 이런 것들 들어보셨죠? 예. 그런 차단기 제외하고 표주에 한해서 일단 고압 전류에 사용하는 포장 표주입니다. 포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포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밀봉되어 있다는 겁니다. 포장 표주는 전격 전류의 1.3배에 견디고, 우리 저압은 1.1배에 견디고 있는데 얘는 1.3배에 견디고요. 2배 전류의 120분 안에 용단될 것입니다. 우리 저압의 경우는 뭐 1.6배에 60분, 뭐 120분, 그 다음에 2배에 2, 4, 6, 8 이렇게 됐었죠. 예, 그런데 고압은 1.3배 견디고 2배 전류의 120분 안에 용단될 것이고, 고압 전류에 사용하는 비포장 표주입니다. 비포장 그가 커버가 없다는 거예요. 포장되지 않다 이런 거요. 전격 전류에 1.25배 견디고, 1.3배가 아니고 1.25배 견디고 2배 전류에 2분 안에 용단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포장하고 포장도 구분해 주시고요. 고압과 저압도 구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1번 과전류 차단 시설 제한입니다. 과전류 차단 시설 제한 어디에 시설하면 안 되느냐? 이것도 뭐다? 뭐 접지선, 중성선 이런 곳이에요. 보세요. 접지공사의 접지선, 다선식선로의 중성선 및 전로 일부의 접지공사라는 저압 가공 전선로의 접지측 전선에는 과전류 차단이 시설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에 시설한 과전류 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극이 동시에 차단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차단기 보면 3상 차단기 RST 세 선이 오고요, 그다음에 N상까지 연결된 차단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단됐을 때 RST까지 동시에 모두 차단되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항기, 리액터 등을 사용하여 접지공사 한때 과전류 차단의 동작에 의하여 그 접지선이 비접지 상태로 되지 않으면은 적용하지 않는다. 비접지 상태가 되지 않으면은 괜찮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지락 차단 장치 등의 시설인데요. 지락 차단 장치, 지락이라는 것은 땅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얘는 우리가 일종의 누전도, 일종의 지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누전도 전기가 샜다는 거죠. 그 전기가 땅으로 샜다. 그래서 누전 지락. 이렇게 해서 지금 지락 차단 장치인데요. 누전 차단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보세요. 금속재 외압을 가진 사용 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입니다. 일단 지락 차단 장치는 60V를 초과하는 것에 시설하는데요. 이 60V 기준이 뭐냐면, 우리 뒤에 가면 앞에서도 있었죠. 그 총칙할 때 소세력 회로 있죠. 소세력 회로가 60V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세력 회로는 포함하지 않고, 소세력 회로는 포함하지 않고, 이런 60V 초과하는 말 자체가 소세력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저압의 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예,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류를 차단 장치를 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지락 차단 장치는 60V를 초과하는, 60V 아니고요, 60V 초과하면은 지락 차단 장치를 하는데, 다음 경우는 하지 않아도 된다. 기계기구를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등에는 하지 않습니다. 발전소 개폐소, 변전소 개폐소 등에는 이런 누전 차단기 등에 이런 장치 시설하지 않고,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대지전압입니다. 기계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 이외의 곳에 실하는 경우가 됩니다. 물기가 있는 곳 이외에, 그러니까 전압도 적고요. 그 다음에 물기가 없으니까 누전의 가능성이 더 적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용품 관리,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많이 나오죠. 말 그대로 전기용품의 안전에 관련, 예, 그 규정을 얘기한 거예요. 이중절연 구조. 이중절연, 절연 두 번 됐으니까, 야, 얘는 뭐 누전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그 전로의 전원측에 절연 변압기가 2차 전압이 300V 이하인 경우고요. 2차 전압이 300V 이하고, 또한 그 절연 변압기 부하측의 전로에 접지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전원 절연 변압기에 대해서 제가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절연을 2차 측에 절연을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1차 측과 2차 측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뭐 간혹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건 특별한 경우고요. 일반적인 이러한 경우는 절연 이런 것을 위해서는 절연 노점 방지 이런 것들 위해서는 우리가 2차 측 절연을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기계기구가 고무 합성수지 기타 절연물로 피복되었기 때문에 고무 절연물 이런 것도 고무로 만약에 둘러싸 있다고 하면은 누전이 될 리가 없겠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누전 차단기 혹은 지락 차단 장치를 시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피래기 시설입니다. 우리가 피래기는 현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뭐 실기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전력공학에서도 우리 피래기에 대해서 언급이 됩니다. 피래기 우리가 라이팅 어레스트라고 해서 LA라고 합니다. 우리 LA 미국의 LA죠. 그 똑같아요. LA 라이팅 어레스트인데 일단 봅니다. 고압 및 특별고압 전로 중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곳 또는 이에 근접하는 곳에는 피래기를 시설해야 합니다. 피래기 시설해야 하는데 이 피래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있죠. 전력공학을 좀 참고해 주시고 여기는 법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력공학에서 피래기는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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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치 장소는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입니다. 네. 발전소, 변전소 등 이렇게 큰 전기를 취급하는 곳에 준하는 장소, 이런 준하는 장소에 가공전선의 입구나 출구. 네. 그 다음에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에 배전용 변압기가 35kV 이하를 우리가 배전용 변압기로 합니다. 고압측이나 특고압측, 네. 고압측은 특고압측, 그래 뭐 1차측 이런 곳이에요. 고압의 특고압 가공전선로부터 직접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입니다. 그러니까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인데 일반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수용장소가 가정이라고 하면 저압을 받잖아요. 맞죠? 저압을 받는데 그러니까 저압을 받는 가정마다 피래기 시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공장이나 이런 큰 곳에서 있죠? 수용가에서 어떻게 전기를 받을 때 고압이나 특고압을 받죠. 고압은 잘 없고요. 특고압의 전기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곳의 입구에는 피래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붙는 곳이에요. 접속되는 곳. 이것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이런 거, 이거 피래기 설치 장소는 있죠. 실기에서 단답형으로 뭐 단골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이렇게 해주시지만 실기에서는 꼭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설치 안아도 되는 곳은입니다. 우리가 피래기 목적이 뭐냐면 뭐 지락 사고나 뭐 이런 뭐 뇌전류 같은 들어왔을 때 직경뇌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뭐 대지로 방전해 버리는 겁니다. 즉 피래기는 보통 변압기 같은 걸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데요. 굳이 변압기 아니라도 선로 보호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런 큰 전류가 들어왔을 때 변압기는 보호하려고 하는 기기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래기를 통해서 방전하는 목적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그 뇌에 의한 그 가능성이 적은 것이요. 그래서 구간이 짧으면은 그 가능성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뭐냐면 직접 접속되는 전선이 짧은 경우나 피보호 기기가 보호를 받는 기기가 보호 범위 내에 위치하는 경우, 예, 피래기 말고 다른 것에 의한 보호 범위 위치에, 예, 범위 내에 포함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가 됩니다. 그 다음 요거 피래기의 접지는요. 우리가 앞에서 뭐 내장건선, 유휴건선 이런 거 있죠? 일정접지처럼 그 다음에 일정접지가 특별하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전기 집진장치나 그 다음에 뭐 항공장애 등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일정접지예요. 일정접지인데 그것처럼 피래기의 접지도 무조건 일정 접지입니다. 피래기의 접지, 일정 접지. 그러니까 뭐 자주 나오는 것이 안전건선, 유휴건선, 뭐 보상건선 이런 거 하고요. 그다음에 그 항공 장애 등 전기 집진기, 그다음에 피래기 이런 것도 다 일정 접지예요. 일정 접지. 그래서 고압 가공전선 시설하는 뭐 고압 및 특별고압
전로시설은 필요해서 일종 접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종 접지고요. 고압 가공 전선은 시설은 필요해 접지 공사 접지선이 전용인 것에 다른 걸 연결하지 않고 전용인 것에는 우리가 일종 접지 원래 15옴인데 30옴까지 할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뭐 6번에 전기의 발전 및 운영 장소 전기 시설입니다. 발전이라면 뭘까요? 발전은 발전기겠죠. 발전기, 뭐 발전소 이런 거. 운영 장소는 뭘까? 운영을 한다는 것은 뭐 변전소, 그다음에 뭐 개폐소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발행 발전 및 운영 장소의 전기 시설은 발전소나 변전소나 개폐소나 뭐 이런 것들에서 전기 시설을 어떻게 시설하느냐 그런 것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발전소 등의 울타리 담 등의 시설은 앞에서 나온 거가 똑같습니다. 앞에서 저번 시간에 했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그냥 읽어보시면 예, 했던 거 그대로 예,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 35km 이하 5m, 35km 초과 160km 이하 6m, 160km 초과할 때 6m 플러스 3조 곱하기 0.12 이런 것들요. 들어보셨죠? 예, 똑같습니다. 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표 밑에 보시면 추가로 있죠. 추가로 보세요. 고압 또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고압 또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금속재 울타리 담 등이 교차하는 경우에 얘는 어떤 얘기냐면 보세요. 우리가 전력선 이렇게 가요. 근데 울타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울타리가 이렇게 있어요. 뭐 이렇게 있어. 울타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있을 때 보세요. 교차한다는 겁니다. 교차한다는 게 크로스 된다는 거죠. 맞죠? 크로스 됐을 때 금속재 울타리 담 등의 교차점과 예, 교차점과 좌우 45m 이내의 계소에 일종 접지를 해야 된다. 여기 45m 이내의 접지에 일종 접지를 합니다. 45m 이내에 이내 한다. 그래서 만약에 토지 상황에 의해서 일종 접지 정확하게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3종 접지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전기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전기가 흐르면 뭐 앙페어오나스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장이 발생해요. 자기장이 발생하고 이런 경우 우리가 유도 장애 장애가 발생하는데 이 전력 공항에서요. 유도 장애에 의해서 뭐 전자 유도 전압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아 설마 라고 하겠지만 이게 떨어져 있는데도 설마 하겠지만은 실제 유도 전압 등이 발생해서 여기에 전기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의해서 45m 이내 지점에 접지를 해야 된다. 예, 요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45m. 예. 그리고 일종 접지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련유해, 구해 유출 방지입니다. 전련유, 우리가 유입식 변압기 같은 경우는 유입식 변압기는 그 탱크 안에 기름을 넣는데 그것을 우리가 전련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 전압이 100kV 이상의 변압기를 설치하는 곳에는 예, 100kV 이상의 변압기입니다. 그래서 변전소죠. 우리가 변압기와 변전소 기준은 5만 볼트지 50kV 기준으로 했는데 여기서 100kV 이상이기 때문에 변전소입니다. 그래서 전련유의 구해 유출 및 지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에 의해서 전련유 유출 방지 설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만약에 지락사고 발생해요. 지락사고 발생하면 지락전류가 흐릅니다. 지락전류가 흘러요. 그럼 지락전류가 흐르면은 그 전류에 의해서 기름 탱크 내에 열이 발생하고요. 열이 발생하면 증기가 발생하고 증기에 의해서 압력이 상승합니다. 그 압력에 의해서 크랙이 발생해서 기름이 셀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용량이 크다 보면은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크랙에 의해서 갈라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따른 기름이 뻥 폭발한다. 이거 아니고 뭐 크랙이 발생하면은 갈라져서 기름이 유출됩니다. 그럼 그 기름들이 대지 뭐 땅으로 뭐 이렇게 스며들거나 혹은 뭐 내부에 있는 변압기라고 했을 때 변전소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내부에 흘려가지고 화재의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전류의
구해 유출 방지를 위해서 100kV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가 집유조 등을 설치한다는 겁니다. 집유조. 집유조 뭐요? 기름을 모은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런 유출 방지에서 용량은 탱크 내장 유량의 50% 이상입니다. 50% 이상. 예. 많이 셀 수도 있으니까 50% 이상이고요. 탱크가 두 개 이상일 경우는 공동의 집유조 등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뭐 두 개가 같이 깨질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큰 것 기준으로 50% 이상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고압 전로의 상 및 접속 상태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뭐 변전소도 그렇고 뭐 개폐소도 그렇고요. 이게 접속이 되어 RST상 있는데 전기가 흐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우리가 현장에 계신 분도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오래된 건물에는요, 전기 뚜꺼비 집이 있는데, 이 뚜꺼비 집에 이 차단기가 어디로 연결됐는지 모를 때 굉장히, 예, 스트레스 받으십니다. 만약에 뭐, 상사가, 손님이 있는데, 그분이 뭐, 그런 내부 결선도 있죠. 이 뚜껑이 지금 어디 갔는지 그런 것들 조금 있으면은 내가 만약에 경기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편한데요. 그런 결손대가 없으면은 다 일일이 다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특별고압 전로에서 더 심하고요. 특별고압 전로의 상미 접속 상태를 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발변저도 개폐소 등에서도 보수의 편의를 도모하고 오조작,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고압 전로에는 다음에 시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세요. 보기 쉬운 곳에 기본적으로 R상, S상, T상은 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RST상. 그 다음에 접속 상태를 모의모선 등으로 표시한다. 모의모선이 뭐냐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 메인 차단기 있고 이 차단기는 어디로 가서 몇 번 전등 몇 번 전등과 연결되어 있다. 이 차단기는 몇 번 전등 몇 번 전동기와 연결되어 있다. 이거 차단기는 몇 번 전열기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들 그림으로 결선된 것을 모의모선이라고 합니다. 그 모의모선은 표시를 해야 돼요. 지금처럼 특별고압 전로에서는 특별히 더. 예. 근데 단모선이 단일 모선입니다. 모선이 하나요. 모선이 하나고, 그 다음 회선수가 두 개 이하인 간단한 것은, 그러니까 단일 모선에 회선수가 2 이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생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모의모선 그리는 것을요. 예. 그 다음에, 요거 뭐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발전기 등의 보호장치입니다. 발전기 등의 보호장치인데, 요거를 한번 보세요. 일단 발전기는, 회전기죠, 맞죠? 회전기입니다. 회전기라서 회전하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발전기는 우리가 경보장치가 아니고 차단장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차단장치.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장치는, 보호에는 크게 두 개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경보만 해주는 것이 있고 차단까지 해주는 것이 있는데, 위험하다고 하면은 어떻게 차단까지 해줘야 되겠죠. 근데 좀 덜 위험하다 생각되면은 경보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발전기 같은 경우는 위험하기 때문에 전부 차단 장치를 시설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보세요. 발전기 다음의 경우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작하는데, 일단 과전류 가 흘렀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과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과전류일 때 무조건 해주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500kV 암피아 이상의 발전기를 구동하는 수차 압유 장치인데,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외워서 수차 기름입니다. 수차 기름, 수차 발전기에서 기름 압력 조정하는 거. 수차 압유 500원 이렇게 외워주세요. 500원. 뭐 킬로볼트 암페어보다는 500원이 더 친근할 겁니다. 그 다음에 수차 받을 스트레스 배열이, 그래서 수차, 뭐 스트레스는 공동이니까 수차 베어링 있죠. 수차에 사용하는 베어링 2000원 이렇게요. 수차 베어링 2000원. 그 다음에 발전기 내부 고장이요. 그래서 발전기 자체가 10,000원입니다. 발전기가 10,000원짜리 발전기다. 이렇게. 수차 베어링은 2,000원이고, 수차 압류장치는 500원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터빈 베어링 있죠? 터빈.
수차 베어링은 수력 발전이에요. 수력 발전에서 수차를 쓰고요. 화력 발전에서는 터빈을 씁니다. 터빈 베어링 얼마? 얘도 만 원입니다. 터빈 베어링 만 원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용량 100kg 이상의 발전기를 구동하는 풍차. 뭐, 딴 거 다 따라서 풍차죠, 풍차. 풍력 발전. 풍력 발전, 예. 500원. 아, 풍력 발전 100원이죠, 100원. 풍력발전 100원 해서 요거 전부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뭐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는데 예,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발전기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고압용 변압기의 보호장치입니다. 즉 발전기의 차단장치 했죠? 변압기를 보면은 예, 변압기를 보면 지금 보세요. 얘는 용량이 작은 곳에는 경보, 용량이 큰 곳에는 차단하는 겁니다. 즉 용량이 작으면은 그렇게 얘는 회전기가 아니고요. 정지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보세요. 일단 500원, 5천원에서 만원, 5천원에서 만원입니다. 이때 내부 고장이에요. 내부에 고장이 났을 때 뭘 한다? 얘는 5천원에서 만원일 때 경보 혹은 차단하는 겁니다. 경보 혹은 차단이요. 근데 만약에 얘가 만 원이 넘잖아요. 그러면 차단을 하는 겁니다. 차단을요. 근데 보세요. 탄냉식 변압기 냉각장치가 경기 기계에서 하는데 변압기가 열이 받으면 냉각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것을 뭐 기름을 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팬 있죠. 팬, 뭐 외부에 바람을 불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탄냉식이라고 그래요. 탄냉식. 탄냉식 방법의 변압기는 얘는 냉각장치니까 냉각장치에 문제가 있으니까 얘는 경보를 해주는 겁니다. 경보. 이렇게 해서 변압기는 차단기와 다르게 경보를 할 때도 있고 차단할 때도 있는데 이렇게 5천원에서 만원이면 경보나 차단, 만원 너무 용량 크기 때문에 차단이고 탄냉식 냉각 방식이요. 냉각에서 문제가 생기면 경보장치를 해준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기 변압기 있고요. 그 다음에 조상설비가 있습니다. 네, 조상설비인데 조상설비는 우리가 보세요. 전력용 콘덴서가 있고 블로 리액터가 있고 또한 동기 조상기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전력용 콘덴서에서 보세요. 얘가 500원에서 15,000원. 예, 500원에서 15,000원까지는 보세요. 지금 얘 조상설비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차단 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단이요. 예, 차단. 얘 전부 차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세요. 이때 500원에서 15,000원까지는 내부 고장이나 과전류예요. 내부 고장이나 과전류입니다. 근데 15,000원을 넘잖아요. 그러면은 내부 고장, 과전류, 과전압까지 해서 차단을 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차단인데 내부 고장, 과전류, 예, 고요. 여기는 플러스 과전 앞까지, 과전 앞까지 발생했을 때 차단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기조상기는 일반적으로, 이거 동기조상기 뭐예요? 동기전동기입니다. 동기전동기는 15,000원 이상일 때, 15,000원 이상일 때 어떻게? 내부 고장만 되어도 차단을 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이 표에서 얘기하는 거. 여기 포인트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기조상기가 15,000원인데 이거 동기 전동기고요. 요거 굉장히 자주 나와요. 동기 조상기 15,000원, 동기 조상기 15,000원 이렇게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시면 7번 있습니다. 7번은 발전기 등의 기계적 강도입니다. 기계적 강도. 기계적으로 지금 여기 하는 거는 뭐 경기적이 아닌 기계적으로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발전기, 변압기, 조상기, 모선 또는 이를 지지하는 애자는, 애자. 전력공학에 가면 하는데, 애자가 우리가 전봇대 위에 보면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이런 거, 애자 있죠, 애자. 그 다음에 철탑 보시면,
이런 거 애자입니다. 애자. 이런 애자를 단락 전류. 우리가 가장 큰 전류가 단락 전류. 번개 빼고요. 직격뇌 빼고 가장 큰 전류가 단락 전류입니다. 그 단락 사고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단락 전류에 의해서 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락 전류에 생기는 기계적 충격에 견뎌야 하고 수차 또는 풍차 발전기에 회전 부분은 수차나 풍차 회전 부분은 무구속 속도, 무구속이라는 것이 구속하는 게 없는 무부하 속도입니다. 그렇게 무부하 구속하는 게 없으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데 굉장히 빠른 그 무구속 속도에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구속 속도에서 전기 터빈, 가스 터빈, 뭐 내연기관 등이 비상 속도에 견딜 수 있어야 된답니다. 예. 그 다음에, 계측장치요. 계측장치 굉장히 잘 나오는데, 계측장치 보세요. 측정을 해야 돼요. 요거 좀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계측장치는 발전소. 두 번째, 뭐 변전소. 세 번째, 조상 설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크게 나오면 보세요. 각각을 구분해 주셔야 돼요. 발전소에는 다음에 각 호의 사항을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한다. 다만 태양전지 발전소 연기하는 전력계통이 그 발전소 이외 전원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다. 태양전지에 연기하는 전력계통에 그 발전소 이외 다른 게 없으면은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돼요. 태양전지는. 근데 나머지는 한번 봅니다. 일단 발전소에, 발전소 지금 봅니다. 발전소인데, 많아요. 발전기, 연료전지, 전부 발전기도 그렇고, 연료전지도 그렇고, 다 발전소예요. 발전기, 연료전지 또는 태양전지 모두 그래. 전압 및 전류 또는 전력, 이게 공통인데, 가장 큰 것이 전압, 전류, 전력. 얘는 지금 공통이에요, 공통. 전압, 전류, 전력은 공통입니다. 거기에다가, 보세요. 발전기의 베어링 및 고정자 온도, 여기에 플러스 온도까지, 온도까지. 얘도 온도, 번져서 얘도 온도는 또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요 발전소 안에, 발전소 안에 주요 변압기가 있죠. 변압기에 의한 전압, 전류 및 전력까지 요것도 해줘야 돼요. 발전소 안에도 변전소가 있어 변압기가 있습니다. 그 변압기에 전압 전류 전력까지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특구와 변압기의 온도, 예, 특구와 변압기의 온도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특구와 변압기 온도. 그다음에 만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전기 터빈에 접속하는 발전기의 진동의 진폭. 발전소에 특히 얘가 제일 많은데 만을 넘잖아요. 만을 넘을 때 진폭까지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40만 킬로와트요 이상의 전기 터빈에 접속하는 발전기는 이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것 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뭐 동기 발전물 시간 동기 검정 장치 요거 플러스인데요. 동기 발전기 시설에서는 동기 검정기 이것은 RST상의 순서 등을 알 수 있는 동기 검정기까지 이건 플러스 알파예요. 이거는 보세요. 동기 발전기 시설은 동기 검정 장치를 시설한다. 다만 동기 발전 용량 연기한 전력계통 용량과 현저히 굉장히 작을 때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변전소입니다. 변전소. 변전소는 우리가 변전소 발전소가 없기 때문에 보세요. 주요 변압기에 변전소에 있는 변압기에 전압 전류 전력 이런 거. 전압 전류 전력이고. 그다음에 특구압용 변압기의 온도까지. 특구압용 변압기의 온도까지 변전소에 이런 계측 장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동기 조상 설비, 동기 조상기요. 조상 설비인데 대표적인 동기 조상기로 했을 때 동기 조상기에는 뭐다? 동기 조상기의 전압 전류 전력이고요. 전압 전류 전력 다 들어가고 동기 조상기의 베어링 및 고정자 온도. 예. 지금 여기에서는 뭐다? 발전소나 변전소에서는 주로 변압기의 온도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도 온도는 온도인데요. 뭐 회가 조상 설비 동기 조상기에도 회전하잖아. 그때 베어링 등의 온도가 됩니다. 그래서 베어링 및 고정자의 온도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에 수소 냉각 발전기 등의 시설입니다. 수소 냉각 발전기 등의 시설에서 수소 냉각식 발전기, 요거 전기 긴 시간에 하는 건데, 발전기에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냉각을 시켜줘야 그것을 수소로 한다는 겁니다. 요거는, 보세요. 일단 수소 냉각식 발전기 조성이 또는 이에 부속하는 수소 냉각 장치는 수소에 폭발염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시설해야 된다. 수소는 다 좋은데, 폭발 장치를 해야 된다. 폭발 방지 장치를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전, 수소 가스가 새나가지 않도록 밀폐를 시켜야 돼서 전폐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비용이 비싸다. 폭발 방, 위험이 있다? 비용이 비싸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발전기 또는 조산기 기밀 구조, 밀폐시켜야 된다는 것이고요. 수소가 대기압에서 폭발되는 경우 생기는 압력에 견디는 강도를 가질 것. 그 다음, 발전기 중에 밀봉부에 질소가스를 봉입할 수 있는 장치와 누설한 수소가스를 안전하게 외부에 방출할 수 있는 장치를 시설할까. 예, 이것도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요거 달라요. 발전기 조성기 안에 수소는, 수소 순도가 85% 이하 저하인 경우 경보장치 시설할까. 85% 이하 저하인 경우 경보장치 시설할까. 85% 꼭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 발전기 조성기 안에 수소의 압력을 계측하는 장치, 수소 압력, 예, 압력. 그러니까 압력에 문제가 생기면은 예, 혹시 뭐 폭발할 수도 있고 하니까 압력 계측 장치 및 그 압력이 현저히 변동할 경우에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할 거. 지금 여기에서 수소 냉각식 발전기, 냉각식 발전기에서 경보 장치예요. 수소 85% 이하로 저하 경우 경보. 그다음에 압력 계측하고 그 같이 현저히 변할 때 경보, 경보입니다. 그 다음 가스 절연기기 등의 압력 용기의 시설입니다. 가스로 절연을 한다는 거예요. 가스 절연할 때 여기에도 수소가 사용되는데 보세요.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가스 절연기기는 다음 각호에 의해서 시설해야 되는데요. 보세요. 수소 냉각식 발전기 조성기 순도 85% 이하로 저하한 경우 경보. 앞에서와 똑같습니다. 수소 냉각식 발전기와 가스 절연기기에서 똑같아요. 85% 이하로 내려가면 경보하는 장치가 됩니다. 그 다음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요거 잘 나와요.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등에서 개폐기나 차단기 사용하는 압축 공기 장치, 뭐 컴프레셔 이런 거 있죠. 압축 공기 장치는 최고 사용의 압력에 1.5배 수압, 수압 1.5배, 기압 1.25배를 시험 시간은 10분간, 10분간. 예. 그러니까 다시 수압 1.5배, 기압 1.25배. 예, 요거 꼭 나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공기탱크는 개폐기 및 차단, 개폐기 및 차단기, 투입 및 차단을 한 번 이상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고요. 한 번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런 가스는 가연성, 부식성 등 유독성 것이 아니어야 하며 주 공기탱크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는 사용압력의 1.3배 이상 3배 이하의 최고 눈금이 있는 압력계를 시설한다. 압력계 눈금은 1.5배 이상 3배 이하가 됩니다. 압력계 눈금이요. 그 다음 배전반 시설입니다. 우리가 보통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있으면 분전반은 많아요. 분전반 1층, 2층, 3층, 4층 많아 있고 배전반은 하나 보통 있는데 이것이요, 이 안에 배전반 안에 모든 게 전기 시설, 뭐 차단기, 개폐기, 역률, 그 다음에 전력 콘덴서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배전반인데 이것이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도 배전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 건물에도 있고요. 각 건물에도 지하나 옥상에 배전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배전, 변전소나 개폐소 이런 큰 곳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때 기구 및 전선을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해야 되겠죠. 맞죠? 그때 배전반의 고압력 또는 특별 고압력 기구 또는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취급자에게 위험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호장치 또는 통로를 시설해야 하며 기기 조작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기 조작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요거 뭐 통, 뭐 다른 거 별 어렵지 않고요. 적당한 방호장치, 그 다음에 통로, 공간 확보, 요런 거 있어야 된다. 그 다음 태양전지 모듈 등의 시설입니다. 태양전지요. 우리가 태양광 발전해서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할 때요. 모듈을 봅니다.
태양전지 발전소에 시설한 태양전지 모듈 전선및 개폐 기타 기구는 다음에 각 호에 따라 시설해야 되는데 어렵지 않고 일단 충전부는 노출되지 않도록 전기가 흐르는 부분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태양전지 모듈에 접속하는 부하측의 전로에는 그 접속점에 근접해서 개폐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시설할 것. 접속점에 근접해서 개폐기 유사 기구를 시설하지 멀리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고요. 태양전지 모듈을 병렬로 접속하는 전로, 직렬 아니고요. 병렬로 접속할 때 단락이 생긴 경우 전로를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된 기타 기구를 시설합니다. 우리가 직렬로 접속할 때는 단락이 생겨도 그때 그 전류가 크지가 않습니다. 뭐 1.2배, 1.5배 이 정도인데 병렬로 접속하면은 단락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겨. 그래서 단락이 생긴 경우 전로를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기 기타 기구를 시설하는데 병렬로 접속한 전로입니다. 그다음에 전선이에요, 전선. 저, 요거 중요한데, 태양전지, 태양광, 태양전지 모듈에서 이것을 시설할 때요, 전선은 2.5제곱밀리미터 이상이에요. 2.5제곱밀리미터 이상. 예, 단면적이요. 이 집 제곱밀리미터가 단면적인데, 2.5제곱밀리미터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김이 굵기의 것. 예, 그 다음에, 옥내 시설할 경우, 보세요. 공사 방법이 이런 부분은 자세한 것은 3장에서 하게 되는데 공사 가능한 것이 합성수지관, 뭐 P관, PVC관이 합성수지관, 금속관, 금속으로 된 거, 가요전선관이나 잘 구부러지는 거, 가요전선관, 케이블 공사에 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네 개. 그러니까 뭐 다른 것에 뭐 에자나 덕트나 몰드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건 안 되고요. 가요전선관, 합성수지관, 금속관, 케이블 네 개만 되는 겁니다. 그다음 옥측 또는 옥외 시설할 때도 똑같아요. 옥측이나 옥외 시설할 때도 합성수지관, 금속관, 가요전선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케이블관. 그러니까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 나사조임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서 견고하고 또한 정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뭐 당연한 거고요. 접속적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당기는 거죠. 접속했을 때 당기는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설해야 된다. 출력표에서 극성별로 확인 가능토록 표시할 거. 우리가 태양전지나 연료전지 이런 것들은 발생된 전압이 직류입니다. 그래서 극성별로 확인 가능하도록 표시하고요. 태양전지 모듈의 프레임은 지지물과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뭐 13번 가시면 상주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발전소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는 거요. 무인 발전소예요. 무인 발전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 작은 소수력 발전소가 작은 수력 발전소 계속 그 용량도 얼마 안 되는데 사람이 그걸 계속 상주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뭐 작은 용량의 풍력 발전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상주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전기를 전로에서 자동적으로 차단해요. 발전소는 회전을 하니까 얘는 차단을 해야 됩니다. 또한 수차 또는 풍차를 자동적으로 정지하는 장치 또는 내연기관의 연료 유입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이렇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언제냐? 원동기 제어용 압유장치의 유압. 압축 공기 장치의 공기압 또는 전동 제어 장치의 전원 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현저히 저하한 경우, 그 다음에 원동기 회전 속도 현저히 상승한 경우, 우리가 발전기를 돌려주는 것을 원동기라고 하는데 그 원동기의 속도가 상승하면 급속히 상승하면 안 그래도 사람도 없는데 불안하죠. 그래서 현저히 상승하면 차단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전기에 과전류가 생긴 경우, 발전기는 과전류 생겼을 때 차단해줘야 돼요. 변압기가 틀려서. 그 다음에 그 출력이 전기출력 500kW 이상의 원동기인데 풍차를 시간이 그 밖에 인가 밀집된 지역에 시설하는 경우 얘는 100kW 이상입니다. 예, 또한 그 발전기 베어링 온도가 현재 상승하는 경우 상승한 경우. 그러니까 전격출력 500kW 이상의 원동기나 혹은 풍차를 시간이 밖에 하는데 100kW 이상의 경우 그 다음에 발전기 베어링 온도가 현재 상승한 경우 차단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량이 2000kV 이상의 발전기 내부 고장 우리가 사람이 상주하지 않으면은 지금 상주 감시하지 않잖아요 이러면 2000원입니다 2000원인데 제가 앞에서 처음에 얘기할 때 얼마였어요 발전기 내부 고장 상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원이었습니다 만원인데 상주 감시하지 않기 때문에 2000원입니다
그다음 내연기관 냉각수온도 현재 상승한 경우 또 냉각수 공급이 정지한 경우 내연력 발전소 저열회로 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그다음 시가지 급박히 인간 밀집 지역에 시설하는 것으로서 전격출력 10kW 이상의 풍차의 중량 베어링 또는 그 부근의 축에서 회전 중에 발전한 진폭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10kW 이상의 풍차 뭐 이런 것들의 진폭이 증대된 경우 이렇게 요약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번 마지막인데 상주 감시하지 아니하는 변전소요. 앞에서는 발전소였고 지금은 변전소인데 지금 얘는 변전소가 사람이 감시하지 않습니다. 상주 감시하지 않고요. 얘는 우리가 변전제어소라는 게 있습니다. 변전제어소 멀리서 이 변전소의 상태를 감시한다는 거죠. 변전제어소 멀리서 감시할 때 이렇게요. 이때 보통 이건 170km 뭐 이하 이상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해요. 170km 이상 그래서 154km를 넘는 곳이에요. 이때 보세요. 변전소 이에 준하는 곳으로 5만 볼트를 초과하는 특별과학의 전기를 변상하기 위한 것을 포함인데 에 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가진 자가 기술을 얻으니까 그 변전소에 상주하여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변전소는 다음 각호에 따라 변전 제어소 또는 기술원이 상주하는 장소에 경보장치를 시설한다는 겁니다. 즉 지금 변전소잖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변전소 변압기는 회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위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변전 제어소에서 변전 제어소에 경보를 해주는 장치를 시설해준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운전 조작 필요한 차단기가 자동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경우 재패로 하는 경우죠. 차단에 딱 클로즈 차단 뭐 클로즈 오프 클로즈 오프 이건 경우 말고 그냥 완전히 차단되는 경우 이런데 경보를 해주고요. 주요 변압기 전원측 전류가 무전압으로 된 경우 전압 공급이 없을 경우 경보해주고 제어열의 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옥내 변전소에 화재가 생긴 경우 주요 출력 3000kV 초과하는 특별 고압용 변압기는 3000kV 초과했을 때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그러면 탄핵식 변압기 그 냉각 장치가 고장난 경우 탄핵식에서 앞에서 똑같습니다. 조산기의 내부 고장이 생긴 경우가 그 다음에 수소 냉각식 조산기는 조산기 안에 수소 순도가 90% 이하로 저한 경우 지금 요거 보세요. 상시 감시했을 때 지금 앞에서 뭐 지금 뭐 발전소 얘기했다 수소 냉각기 발전기 등의 시설이나 가스 압력 장치 했을 때 얼마였어요? 85%였잖아요. 85%인데 지금 여기에서 90%는 뭐냐면 상주 감시하지 않은 변전소에서 90% 이하로 떨어지면은 경보를 한다는 겁니다. 경보를요. 예, 경보할 경우 수소의 압력 현재 변화한 경우 또는 수소의 온도가 현재 경화한 경우 이거 경보하는 거예요. 경보. 그다음 가스 절연 기기. 에 뭐 저렴가스 압력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지금 앞에서는 경보였고 지금까지는 경보였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뭐냐면 수소 냉각 조산기를 시설하는 변전소로서 그 조산기 안에 수소의 순도가 85% 이하로 저하하면은 지금 상주 감시하지 않은 변전소예요. 그때는 조산기를 전력으로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거. 그러니까 상주 감시하지 않는 변전소에서는 수소의 순도 90%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가 경보를 해주고요. 지금처럼 85% 이하로 저하하면은 차단해주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지금 얘기하는 건 상주 감시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경우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장 총칙 이론 여기까지 하고요. 이런 정리 한번 쫙 한번 뭐 해보시고요. 문제풀이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 문제풀이가요 뭐 1장 2장 3장 토탈하면은 뭐 한 30, 40 문제 정도 되는데 이게 중복된 거 빼기 때문에 우리가 관현도 문제 들어가잖아요. 관현도 문제풀이를 계속 정기설비 하시다 보면 여기에 나온 문제 대부분이 나올 겁니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시간 조금만 투자하셔가지고 이름만 보고 문제 보지 만다 이게 아니고 이런까지만 조금만 더 봐주시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시고 문제풀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